시즌2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내숭을 떨지 애들이. 원래 자기가 어떤 세대인지 모르는 게 그 세대예요. 그리고 무언가가 되고 싶은 게 전 세대예요. 저희도 되고 싶어질까요? 얘들아 너네도 늙어. MZ세대는 늙으니까 내일은 없어. 되게 간단한 게임이긴 해요. 다들 가위바위보는 다 아시잖아요. 네. 그 가위바위보를 요즘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다르게 합니다. 해요? 와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해. 왜냐면 내가 초등학생 때는 짱겜뽀였어. 맞아. 그거 있었어요. 짱겜뽀! 그러다가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묵찌빠더라? 근데 이제는 가위바위보였어. 근데 또 바뀌었어요? 아 이게 말은 똑같아요. 말은 똑같아요. 네. 저희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. 배워야 되겠다. 가위바위보 개굴개굴 이런 거 해줘야 돼. 그런 거 다시. 개굴개굴요? 비기면은 약간 뭔가를 의전하거나 이런 거 해줘야 되고요. 가위바위보 이겼다! 네?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줘야 돼요. 왜? 왜냐면 물어보면 안 돼. 그게 게임이에요. 룰이에요. 받아들이셔야 돼요. 그냥 하는 거예요. 가위바위보 개굴개굴개굴개굴 가위바위보 졌다! 가위바위보 이겼다! 잘하시는데요? 빠르다 우리. 왜냐면 우리가 승부욕이 너무 세.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방금. 우리 말을 못한 사람이 있거나 좀 틀리거나 네. 이러면 이제 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승부에서도 한 번 더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. 이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. 그런 거죠. 네. 그런 거죠. 우주선 소리로 하자. 우주선 소리요? 어때? 실제로 들어본 적이 우주선 소리? 목이 아니고 가위바위보 졌다! 이겼다!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! 가위바위보 졌다! 이겼다! 아, 나 다행히 말렸다! 가위바위보 졌다! 아, 졌다! 졌다! 이게 약간 노하우가 있어요, 저만의. 할 때 제 걸 안 봐요. 니카 쓴 걸 봐요. 아, 그러니까 시각이 여긴 거예요. 가위바위보 이겼다. 아니 나 지금 로저걸 봤는데 어쩌라는 거야? 가위바위보 졌다! 찌! 이렇게 내가 너는 찌를 했구나. 졌다. 아 근데 두 분 다 너무 느리셔가지고 지금 댄서인데 박자를 이렇게. 얘들아 호흡이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해. 후 해야지. 가위바위보 졌다! 후 왜냐? 가위바위보 이겼다!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. 이겼어. 넌 이겼지. 이겼어. 축하드려요. 이기셔서. 여사친 용납 가능한지. 어 이미 지금 로즈 눈이 뒤집어져졌거든요. 제가 F라서 갑자기 공감이 확 되는데요. 내 남친에게 선풍기도 아닌 무려 부채질을 해주다니 용납 못해. 스킨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정도는 용납 가능. 어 요거는 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. 저는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부채질 이거는 뭐가 닿는 것도 아니고. 근데 그걸 쌤 앞에서 한다면? 내 앞에서. 네. 손석구 배우님이 너 남자친구야. 아직 따끈해. 한 달도 안 됐어. 손석구 배우님 너무 죄송해요. 근데 엄청 예쁜 또는 너무 성격이 좋은 매력적인 여인이 어 덥지 이러면서 부채질을 해줬어. 어머어머 용납 가능해요? 겉으로는 어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쿨한 척해도 속으로는 아니 뭐 손이 없나 발이 없나. 어머 근데 이걸 절대 티는 내지 않을 것 같아. 근데 것 만약에 같아요. 그 여사친이 모니카 쌤이라면? 어 용납해요. 왜요? 왜 괜찮으시죠? 내 남친인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야. 저는 그럼 제가 남자친구 스트레칭도 해준데 온몸으로 눌러줍니다. 걱정 마세요. 맞아요. 사람 차이인가요? 또 웃긴 게 립제이는 어느 장소 가잖아요.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저 사람은 모니카 언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알아요. 날 딱 맞춰. 그리고는 내가 집에 가서 야 그 사람 괜찮더라 이러면은 나 누군지 알아. 그럼 맞춰. 보통 사람이 많은 그런 촬영장을 가면 진짜 50명에서 100명까지 있을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한 12시간 촬영하는데 그 얘기 서로 나누지 않아. 어. 집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야 있잖아 이 운만 띄워도 알겠는가. 스타일을 너무 아니까. 너무 웃기죠.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전 잘 몰라요. 몰라요? 나는 너무 자주 바뀌어. 근데 솔직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너 인종을 봐봐. 아이고 죄송해요. 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네, 맞아. 알아. 공통점이 다 없긴 해. 자 우리 캐데 씨는 용납 가능합니까? 저는 솔직히 질투는 안 날 것 같고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 친구가 되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다희 씨는? 저는 확실히 질투가 좀 많아가지고 질투를 좀 많이 하는데 티도 날 거예요. 티도 날 건데 말은 안 해요. 똑같네. 똑같네. 네. INFP. 너는? 저는요. 저 이거 보면서 생각한 게 내 남자친구는 왜 가만히 있어?
어머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손을 막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. 아, 괜찮아. 안 하지 마. 뭘 이렇게 대고 있어? 미친 거 아니에요? 근데 그 부채질을 해주는 뉘앙스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부채질 그 사람 자연이니까. 아, 덥지. 아, 어떡해. 이거랑. 많이 덥지. 다르잖아요. 눈빛이. 그러면 질투가 난다. 그럼 앞으로 부채질 때 이렇게 해줘보자. 야 덥지요. 이렇게. 왜 나야? 이거 괜찮아요.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차가 있어요. 제가 퇴근을 해가지고 저를 데려다주는 그런 스케줄이었던 거죠. 갑자기 전화가 와요. 혹시 나 회사에 그 어떤 동료가 가는 길까지 내려달라고 하는데 같이 타고 가도 괜찮아? 이렇게 물어봐요. 그래서 그래 알겠어 괜찮아 했는데 와서 그걸 보니까 조수석에 그 여자 동료가 타 있는 거예요. 저보고 뒷자리에 타라 그래요. 그때 괜찮은지. 안 괜찮아요. 절대. 이거 그 뒤에 이야기가 중요해요. 왜요? 그렇게 타고 가잖아요. 그리고 나를 먼저 내려줘. 아, 절대 안 돼. 둘이 집방향이 같은데 어떻게 경기도인데 어떻게요? 그 나를 저기 은평구에 먼저 내려다 주고 그 내려줘. 둘은 경기도를 둘이. 가는 거야? 네. 안 돼요. 저는 진짜 절대 안 돼요. 그건 진짜 질투 나요. 근데 경기도인데?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? 예를 들면 우리 동생들이나 효원이나 이런 애들을 조수석에 태우고 날 뒷자리에 태운다면 날 내리면 전혀 괜찮아. 근데 내 식구가 아닌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나는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아. 그 여자랑. 저기요 잠시만 이러면서 내려봐 내려봐 이러면서 걸어가 걸어가 킥고잉 타고 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. 내가 여자친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. 또 알고 있어요. 그러면 진짜 그 여자분이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눈치가 조금 있으면 도착하자마자 내려서 자리를 그치. 바꾸던가. 자기 경기도까지 데려다준다고 하는 걸 가만히 있는 것도 웃기죠. 근데 집이 옆집인데 그래도 너는 그렇게 그래도 네, 여기까지. 나의 지인인 건 상관없어 진짜로. 나의 지인인 건 누구도 나의 지인인 건 상관이 없는데 조금 거리가 있는 대면대면한 사이야. 그러면은 저는 절대 태워주지 않습니다. 택시를 태워서 보낼 것 같고요. 내가 먼저 내려야 되는 상황이면. 그리고 앵간하면 나는 좀 솔직하잖아요. 경기도 먼저 들렸다 우리 집 가. 아 왜 그래 자기야 먼저 내려. 어차피 이렇게 가는 길인데. 아니 싫은데 말로. 나 지금 질주 나는데. 나 지금 추한데. 난 좀 그럴 것 같은데. 근데 이거는 진짜 숨기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 이 마음 질투가 난다는. 그리고 나는 그 여자도 한 소리 할 것 같아. 이러면 무개념이야. 그치, 어디 가서 이러지 마. 막 이럴 것 같아. 막. 어때요? MZ들은 어떻게 생각해요? 너무 동감합니다. 완전 그냥 안 이거는 세대를 불문하여 그치. 저희 엄마도 할머니도 화가 나실 것 같은데. 아.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. 와. 택시비 경기도까지 얼마나 많이 나와요? 할증부터 가지고 엄청 그치? 많이 나오는데 집이 바로 옆지만 그럼 가는 길에 같이 가자. 괜찮지 않을까? 이렇게? 이게 효율 아닌가? 효율적이게 딱 생각했을 때 이게 마음의 문제인가? 너가 뒷좌석 탔는데도 그렇게 못 믿어요? 약간 이렇게? 그러면 너 쌤한테 너 무개념이란 소리 듣는 거 같아. 그러니까요. 너 그렇게 되는 거구나.